춥다. 그만 들어가자. 응? 가만 있어봐. 쟤들 뽀뽀라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.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. 아, 어, 와 빨리. 아이. 응? 에휴. 이제는 이거 받아줄 거지? 받아줄 거지? 안 지네. 허. 받긴 받을게. 하지만이 어딨어. 자, 됐다. 너 이제 내 거야. 알았지? 네가 이럴까 봐 자꾸 안 받겠다고 그런 거란 말이야. 왜 그래 또 김세계? 네가 나하고 약속 안 지키면 이 반지 뺄 거야? 무슨 약속? 취직하겠다는 약속. 알았다니까. 약속 꼭 지키기다. 알았다고. 에, 시시. 약속? 약속? 싶어서 여기 오셨어요? 아, 그렇죠. 지금 놀이터에는 애들 있어요.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? 애들? 아, 제가 좀 아는 애들이요. 어디로 갈까요? 오빠하고 저하고 늘 가던 그 벤치. 말씀하세요. 하루하루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오빠, 왜 또 이러세요? 밥도 먹을 수 없고요. 힘들어요. 오빠. 마누라가 이젠 연지 씨와 내 관계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. 네? 지난번 연지 씨가 집에 다녀간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. 우리 별채 조카 며느리. 위긴 냉겼지만은 우리들은 정말 위험하다고요. 마누라 오찬 점쟁이까지 연주씨 빌라 얘기를 하진 않나. 오빠, 제게는 오빠만큼 소중한 게 없답니다. 빌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제발 저한테 떠나란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. 연주씨. 오빠! 오빠! 회작가, 회작가, 회작가. 여보, 여보. 응? 여보. 왜 악몽 꿨어? 응. 무슨 악몽을 꿨는데? 아, 회작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는 꿈. 뭐야? 당신 무슨 왜 입어? 당신 따라 회사 출근해요, 나. 당신이 회사에 왜? 몰라서 물어요? 아, 우리 아쿤을 찾아봤어.
아니다. 나 같으면 그 회사 그만둘 텐데. 회사를 왜 그만두니 내가? 왜 그만두냐니. 내가 기분 좋아 그럼? 너 기분 좋으라고 다니는 회사 아니었어. 네 아빠도 오빠도 다 회사 그만두라 그래. 네가 뭔데? 내가 이제 앞으로 그 회사의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니? 왜? 잘려봐야 정신 차리겠어? 잘라봐 그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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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또 아침부터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대고 그래, 기집애가. 야! 너 자꾸만 나 이렇게 팰래?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참냐? 너 자꾸만 까부면 나한테 맞는다고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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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요즘 일찍 일어난다. 엄마, 나 취직할 거야. 뭐? 은행에. 아니, 네가 왜? 돈 벌려고. 돈은 벌어서 뭐 하게? 말했잖아, 장가 간다고. 까불지 말랬지. 아, 왜 또 때려? 너희 누나 시집이나 가거든, 얘기해. 네가 무슨 결혼이야, 자꾸만. 아. 너무 엄청 뛰었다, 야. 아침에 진지 드시면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. 나 괜찮아. 어머니,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. 네 결혼 막상 반대는 하셨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가 봐. 난 마음 접었어. 그렇게 쉽게 돼?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. 왜? 오빠 같았어도 나랑 똑같은 결정 내렸을 거야. 그래, 그럴 수도 있겠지. 아닐 수도 있고. 부모님 반대가 아무 영향 없을 순 없지만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? 그 사람에 대한 네 마음 말이야. 급한 일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앉아. 너 엄마하고 말도 안 할 거니? 현태야! 어머니하고 마주치는 게 힘들어서 나왔습니다. 회사 출근 시간부터 나오셔서 기다리십니까?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 말 하려고 왔어. 안 들어갑니다. 너 그 애랑 같이 지내니? 어머니. 그런 거 아니면 들어와. 안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. 들어올 거지? 아니요. 너?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. 안녕하셨어요? 네, 남편 계시니? 아니야, 방금 나갔어.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일이 많이 밀렸다고 오늘은 일찍부터. 우리 아들 집 나갔다. 뭐? 예? 어젯밤에 나하고 싸우고 집 나갔어. 왜? 왜 싸웠는데?
너희 딸이랑 약혼식 날짜 잡았다니까 나가버리더라고. 예? 아니 그건 무슨 뜻이야? 예. 어떡하면 좋으니? 어? 도대체 어떡하면 좋아? 어떡할래 그럼? 이제 와서 어떡할 건데? 예.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네 조카가 날 찾아왔었어. 수진이가? 언제요? 엊그제. 빌디?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빌디?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분하진 않겠다. 그럼요? 당신 아들하고 결혼 안 해! 그 말 하러 왔어! 정말로요? 걔가 미쳤구나. 아니 근데 현철 씨 집을 왜 나갔어요?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니니? 아니 그러니까 네 아들은 아직까지도 수진이하고 결혼하겠다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소리니? 예. 너 네 동서 좀 불러라. 왜? 왜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그러지. 그래 그게 좋겠다. 예, 미리야 얼른 가서 오라고 그래. 아, 예. 너 확실하게 얘기해. 아니면 차라리 돈을 몇 푼 쥐어주든가. 어? 돈? 그래 먹고 떨어지라고. 미쳤니? 그런 돈을 왜 쓰니 내가? 내가 줄까? 예! 수진 어머니! 수진 어머니! 누구냐? 네가 웬일이냐? 우리 집에 현태 씨 어머니 오셨어요. 그런데? 건너오시래요. 누굴? 누구긴요? 수진이 어머니요.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. 오세요 그럼. 예! 나 못 가. 예? 아 보면 모르냐 이거 발 다쳐서 누워있는 거? 아, 그럼 어떡하라고요?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쪽으로 오셔야지. 뭐야? 뭐라 그랬다고? 왜 사람을 오라가나야? 난 안 가! 할 말 있으면 와서 하라 그래! 아, 뭐? 예, 예, 영주야, 영주야!